하나은행의 비대면 신규 전세대출이 한 달 넘게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. 7일 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하나은행의 자사 어플리케이션 하나원큐 내 전세대출 서비스가 진행상태 조회만 가능하고 신규 신청은 막혀있다. 앞선 지난 1월 30일 오후 5시부터 비대면 신규 전세대출 신청이 전면 중단된 상태가 유지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. 하나은행 관계자는 중단 이유에 대해 전세대출 온라인 신청과 심사 등 시스템을 가능한 한 일괄 비대면 처리 가능하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.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건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시기에 나온 시스템 정비 계획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다. 하나은행은 하나원큐를 통해 타 은행에서 넘어오는 전세대출 갈아타기 환승은 가능한 상태로 열어두었다. 하나은행 고금리 탓에 전세대출 등 갈아타기 실적 저조 하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된 금리 탓에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 역시 하나은행의 갈아타기 유입률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전세대출 금리 차이는 최대 1.2%포인트에 이른다. 인터넷은행 전세대출 평균금리는 카카오뱅크 4%, K뱅크 3.39%, 토스뱅크 3.92%로 집계됐고 시중은행의 경우 신한 3.94%, 국민 3.97%, 하나 4.21%, 우리 4.23%, 농협 4.59%로 나타났다. 주담대 대출 갈아타기의 1월 한 달 실적에서 시중은행의 4배가 넘는 1조 3천억 원이 인터넷은행에 몰린 바 있다. 한치호 NB 수석 전문위원은 하나은행의 시스템 정비는 고금리를 고집하다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비대면 신규 전세대출 실적을 숨기기 위한 전략적 꼼수로 읽힌다고 꼬집었다. 한 박사는 이어 이 같은 하나은행 움직임은 인터넷은행 출현 전까지 우수등급 고객만 상대하면서 이자 놀이를 하던 기존 은행 모델의 종말을 고하는 전초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.